키질라노 코너파크입니다. 큰 손자가 아이스하키 경기나 아이스하키 연습을 하러 자주 오던 아이스링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아이스링크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. 올림픽 빙상 경기장만 문을 열기 때문에 연습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. 이 파크 옆에는 아이스링크 그리고 키칠라노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. 맥스 형들은 다 학교 가고 없습니다. 1월 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. 12월에 두 주 방학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봄방학이 3월에 두 주 있을 겁니다. 공 가져와야지. 옳지. 맥스가 이제 이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공이 미끄럽기도 하지만 혹시 이빨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키칠라노 아이스링크입니다. 맥스가 축구 연습을 하고 있는 두 남자에게로 뛰어갔습니다.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흥미를 보입니다. 그 사람이 맥스에게 엄마에게 가라고 달랩니다. 맥스가 그 사람에게 자꾸 뛰어오릅니다. 맥스 두 형들이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 태권도 배우러 매주 한 번씩 오고는 했습니다. 예, 여기 밑에 난 이빨이 다 새로 난 거예요? 하얀 게 여기 쭈르륵 있는 게 아니죠? 아닐걸? 전일걸? 아직 이빨 엄청 근데 고르게 났네요. 그래? 셋! 셋!
아까 그 사람에게 또 뛰어갔습니다.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고 자꾸 뛰어오릅니다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뛰어오르는데 그 습관이 많이 고쳐지긴 했어요. 그래도 여전히 저렇게 자꾸 뛰어오릅니다. 맥스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. 저 사람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랍니다. 맥스가 그 냄새를 맡은 거죠. 개들은 개를 키우는 사람을 좋아하죠. 냄새 때문이에요. 기칠라노 아이스링크입니다. 아이스링크의 얼음을 다듬어서 나온 얼음가루입니다. 한여름 뜨거운 더위에도 얼음가루가 저거의 한 5배는 더 쌓이는데 지금은 아이스링크를 문을 열지 않아서 얼음가루가 없습니다. 집으로 가는 길 맥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